이 안에 설탕 단 한 톨도 안 들어갔고요. 설탕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정제수 단한 방울도 안 들어갔고요. 자, 오직 100% 이탈리아산 유기농 레몬만을 사용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제품까지도 출시를 할때 지금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도 받았어요. 요거 패키지에서도 바로 확인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요거 하나하나 인증 더 받는 게 사실은 공정 추가고 비용 추가거든요. 그쵸. 자, 지금 제 손이 있는 곳을 따라오시면요. 자, 해썹 인증 당연한 거고요. 그쵸. 자, 유기가공식품 인증까지 전부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같이 만나보실 수 있다. 근데 한 포당 400원 꼴이다. 이거는 저는 I can believe it. 오마이갓. 그렇게 어렵다던 레몬 착즙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힘에 좀 자신이 있기 아,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자, 이게 유기농 레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기 마트에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어요. 하나는 거의 한 1,000원 꼴 주고 샀는데, 자, 요거를 제가 반을 잘라 왔는데, 네. 와. 잠시만요. 잠깐만, 저 진짜 리얼로 얼굴에 지금 힘줄 올라온 거 보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양이 얼마 나왔어요, 이거 지금? 아, 요 정도. 와, 요 정도. 잠깐만, 요게 끝이에요, 요거? 제가 지금 완전 고생해서 짠게 요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레몬 한 개가 요한 포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 한 포를 한번 뜯어서 바로 한번 좋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힘쓰지 않을게요. 오. 저는 손목이 여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냥 이지컷으로 똑 따가지고 그냥 어떡해요? 부으세요. 왜 힘을 왜 쓰세요? 우리가 힘쓸 거는 뭐다? 네. 우리가 힘쓸 거는 우리 아이랑 같이 놀아줄 때. 아, 네. 그럴 때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컵 선택을 약간 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 양 차이가, 제가 힘을 억지로 줘가지고 이만큼 겨우 지금 나올까 말까 한 거를, 이렇게 한 포로 쉽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요렇게 집에서 물통 같은 거 가지고 계실 때, 네. 여기다 그냥 타가지고 드시면, 완전 레몬수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물 1.2L에 두 포를 미리 타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약 1L에 세 포가 들어간, 좀더 고농축의 레몬수가 돼버렸어요. 라이브 하는 동안 약간 좀 몸에 열기도 나고 땀도 나고 하면서 네. 굉장히 손쉽게 여기 지금 몸에 좀 균형을 좀 회복해야 될것 같은. 네. 자, 그리고 사실 올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더웠어요. 지금 가을이 오고 추석이 오고 있는데도 굉장히 몸이 마치 뭐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손마냥 막 네. 무겁고 축처지고 에너지도 없고 응. 그럴 때 이제 나를 위한 약간 이런 밸런스를 잡아주는 나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진짜 관리 잘하는 거예요. 일단 풍미는 진짜 와. 향부터가 상큼하다. 어머, 은수님, 저도 보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내추럴 플러스 찐이라서 보틀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리얼 찐 레몬이구나. 이게 정말 유기농 레몬이구나. 네. 그런 풍미를 느낄 수 있게끔 간편하게 내추럴 플러스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